안녕하세요. 여행사 직원이 직접 주는 여행 꿀팁의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한 번은 찍어야지 했던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조회수 1위, 2위, 4위가 모두 방콕 여행 영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방콕 여행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Q&A 영상을 가지도록 하는데 방콕 여행 영상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편집을 못한 거죠. 여행 영상이랑 같이 팁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여쭤보셨던 거는 자유여행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파가 크게 두 파로 나뉘죠. 계획파는 무계획파.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파예요. 저는 조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위주거든요. 뭐 상황 같은 곳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가이드북을 한번 읽어봤다면 그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이 방콕 사람들한테 중요한 상황인지 이렇게 한번더알 수가 있겠죠. 또 추천하는 이유가 여행 경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샀을 때더 저렴한 여행 상품이 훨씬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알아봤을 때 보통 한 30, 40% 정도 더 저렴하게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여행 사이트 추천 10가지 중에 거기서 참고를 해서 가는 편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가이드북을 보고 참고를 합니다. 이 가이드북이 좋은 점이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맵북, 하나는 가이드북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첫 번째 권에서 어느 정도 내가 갈 여행지들을 체크를 먼저 해둔 다음에 이두 번째 장이 맵북이랑 여행 동선을 좀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 맵북이에요. 두 권만 들고 가면 자유여행 준비는 끝인 것 같습니다. 또 제목을 보시면 무작정 따라하기. 그럴 때는 그냥 무작정 따라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유여행 계획하는 팁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고 이렇게 가이드북이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 80% 이상은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허니블링 유튜브를 참고를 해주시면 더 많은 꿀팁을 얻어가실 수가 있으시죠. 실제로 많이 여쭤본 질문은 방콕 여행 갔었을 때 어디가 가장 좋았는지 여쭤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현지 분위기를 느끼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콕 여행지는 딸랏 롯파이 야시장. 엄지손가락 구멍이야. 딸라루파이 야시장은 1호점과 2호점이 있어요. 제가 간 곳은 1호점입니다. 1호점, 2호점 모두 그런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규모는 1호점이 더 크다고 해요. 가이드북에 한번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딸라루파이 야시장. 여기 보시면 짠. 역시 유명한 야시장답게 이렇게 시장 2번에 페이지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위치도 나와 있고 이곳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든지 쇼핑 아이템에 대해서 나와져 있어요. 가격까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진짜 꿀팁 아닙니까? 이 로파이 시장은 지금 방콕의 대세 야시장이라고 하고요. 뜻은 기차 선로 옆에 야시장이 형성돼 기차 야시장이라는 의미로 딸랏낫 루파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럼 제 딸랏 루파이 야시장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구멍이야. 여기 되게 유명한 시장인데 역대 딸랏 루파이. 웬걸 했냐고.
만났습니다. 대신 친구 아니면 동생들인 것 같은데. Hello, 와, 여기 진짜 넓다. 제가 여기를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너 엄청 크잖아. 나 이렇게 큰 야시장 처음 봐. 좋네. 난 눈에 자꾸 비가 들어. 눈에 비가 와서 좀 아쉽다. 비가 와요 지금은. 이거 그 가오나시 같아. 가오나시. 이거 뭔지 알아? 몰라. 이거 엄지손가락 구멍이야 아니면 내 거만 구멍 난 거야? 더운데. 가자 이제. 가자. 땀으로 젖으나 비로 젖으나. 너무 더워. 자연스럽게 먹을 거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 또 술 드시러 왔어요. 내가 술을 원해. 기억이 안 되네요. 기억이 없는데. 왜 신났냐고 너. 어떻게 왜 신났어. 이번. 이렇게 국회에서 130 마트 3,000원 정도 인경이가 사줬습니다. 와 여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 많은데? 신기해. 만드는 과정. 30박. 저는 제 친구 인경이랑 다녀왔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기념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변 지인분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기념품은 그 홍진영 비비 폰즈 파우더였어요.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방콕에서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치앙마이에서 저는 치앙라이에서 구했고요. 홍진영이 써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폰즈 비비 이거를 사겠습니다. 마셨는데 얘를 얼핏 이건 비비고 이건 파우더인가요? 아니요. 파우더. 유비대요. 10개를 샀어요. 근데 뭐가 좋은 거지? 치앙라이에는 편의점마다 다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쇼핑센터 가서 인경이의 추천을 받아서 몇 가지를 사왔는데 그 영상이랑 같이 제가 먹어본 후기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예요? 벤티 스케치야. 친구가 좋다 그리고 집에 치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치약 사러 태국 왔네요. 벤또. 맛이 아닌데 빨간 맛인데. 다 팔린 거야? 얼마나 맛있으면 다 팔려? 벤또 장사하세요? 달라고 하지 마. 매운맛이 있더라고. 난 김. 근데 부피가 너무 크다. 80원, 200원. 근데 짐이 문제야. 아, 진짜 너무 싸다. 진짜 너무 싼데? 먹고 유명하다. 진짜. 이 타이레놀은 4시간밖에 지속이 안 되는데, 이거는 8시간이나 더 강력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30바트라서 900원밖에 안 해요. 땡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방콕 여행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는 태국의 공식 화폐는 밧, 바트입니다. 바트를 한국 돈으로 쉽게 계산하려면 곱하기 30을 하시면 됩니다. 100바트에 3,000원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팁 문화예요. 팁 문화. 호텔에서는 얼마를 놓아야 될까요? 호텔은 보통 20에서 50바트 사이를 놓으면 됩니다. 마사지는 1시간당 50바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팁은 이거는 진짜 제가 몸소 느낀 건데 서 있는 택시를 타면 무조건 택시기사가 가격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 조율을 하려고 해요. 절대 그런 가격 조율을 하는 택시는 절대 타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리셔서 그냥 미터기를 찍고 가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미터기에는 35바트라고 찍혀 있어야지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35바트가 아니면 또 과감히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팁은 제가 야시장을 갔었을 때 젤네일을 받았었어요. 보통 저 한국에서 네일을 절대 안 받거든요. 왜냐면 조금 돈이 아까워요. 야시장에서 젤네일을 받았는데 200에서 300바트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팥을 붙이는 건데도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대박이죠. 6,000원에서 9,000원 돈에 정말 수준 이상의 젤네일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꼼꼼하게 해주시고 큐티클도 제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젤네일을 추천합니다. 야시장 가시면 젤네일이랑 마사지 추천합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방콕 여행 영상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면서 나머지 여행 영상도 좀 방출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허니블링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여행 꿀팁에서 만나요. 안녕!